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한낮에는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추석 이후 태풍 북상 여부에 대해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12호 태풍과 13호 태풍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4도, 포항과 경주 영덕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1m, 남부해상에서는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껴가겠지만 남쪽에 또 다른 열대저압부가 14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